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HP의 비즈니스 트위너 노트북 드래곤플라이 G2와 게이밍 노트북 오멘 15를 소개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속속들이 알려드렸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트위너이나 게이밍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HP 경량 노트북은 어떠냐는 질문을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CES 2021을 통해서 공개하고 국내에는 7월 1일 출시를 발표한 비즈니스 노트북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을 가져왔습니다. 생긴 모습부터 퍼포먼스, 발열, 스로틀링, 소음, 디스플레이 분석 등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북은 휴대성과 보안을 강조한 경량 라인업에 있는 비즈니스 타겟 제품으로 2021년 7월 기준으로 옵션에 따라서 130만원대에서 200만원대까지 가격이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제가 리뷰하는 이 녀석은 윈도우 10 프로를 포함하고 있고 16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 46W29PA의 스펙을 짚어보면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650G7 CPU, 아이리스 XE 내장 GPU, DDR4 16GB램, 512GB PCIe 3세대 NVMe SSD, FHD 해상도의 14인치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 4400mAh의 53W 배터리, LTE 모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심플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HP 로고 이외에 특징적인 요소는 없는데 알루미늄 바디의 은빛 색상이 제법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용 모습으로 360도 돌려가면서 보여드립니다. 디스플레이가 최대 170도까지 펼쳐지니까 펼친 상태에서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가로 32.3cm, 세로 21.5cm, 두께 1.79cm로 시장에 나와 있는 14인치 노트북 중에서 휴대성이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품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무게는 1.166kg으로 휴대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휴대성이 좋다는 것은 사용 환경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이 노트북은 내구성도 훌륭해서 마음 놓고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노트북 내구성을 이야기하면 밀 스펙이 먼저 떠오르는데 낙하, 충격, 진동 등 19가지 항목이 포함된 밀 스탠다드 810H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소 프로필 알코올 70% 테스트를 통과해서 시중에 파는 소독 티슈로 노트북을 언제 어디서나 닦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쉽게 소독할 수 있는데 노트북 화면과 키보드를 모두 잠가버리는 HP Easy 클린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휴대성과 내구성을 묶어서 정리해보면 내구성이 훌륭한 풀 알루미늄 바디임에도 휴대성까지 좋아서 마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기에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등 업무 환경의 유동적인 변화에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의 측면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도난방지 잠금장치 슬롯, 두 개의 USB-A 타입 포트, 3.5mm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 오른쪽에는 심카드 슬롯, 파워 딜리버리와 디스플레이 포트 1.4를 모두 지원하는 두 개의 썬더볼트 4 USB-C 타입 포트, HDMI 2.0 포트,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심카드 슬롯인데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을 켜기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써보기 전에는 와닿지 않는데 한번 써보면 계속 LTE 노트북만 찾게 됩니다. 물론 LTE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비싸지니까 항상 와이파이가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한다면 꼭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이어서 USB-C 타입 포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해서 전원 포트로 사용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역방향으로 노트북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것도 가능해요. 충전을 해보면 출력이 8에서 9W 정도가 나옵니다. 측면에 이어서 하판을 보면 통풍구가 큰 편은 아니고 위아래로 노트북 아래 공간 확보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드가 길게 있습니다. 하판을 분리해서 속을 자세히 보면 한 개의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를 만날 수 있는데 하판 통풍구를 통해 들어온 공기가 쿨링팬을 거쳐서 힌지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램과 SSD 슬롯 쪽은 금속판으로 덮여 있고 아래쪽에는 53W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의 퍼포먼스는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먼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총점 4076점, 그래픽스 스코어 4675점, 피직스 스코어 9797점이 나왔고 타임 스파이는 총점 1565점, 그래픽스 스코어 1425점, CPU 스코어 3559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스로틀링 확인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3%,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4.4%로 약간의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로틀링을 거는 것은 발열을 낮추기 위한 방법인데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업무용 또는 휴대성을 강조한 목적을 생각해보면 퍼포먼스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실제 게임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 FPS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롤은 그래픽 설정 가장 높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100에서 130까지 왔다 갔다 하고 평균 프레임이 117fps, 하위 1%가 84에서 85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내부 온도는 CPU가 75도 내외, GPU가 72도 내외입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낮음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프레임이 40에서 60까지 왔다 갔다 하고 평균 프레임이 53에서 54fps, 하위 1%가 2에서 4fps까지 나옵니다. 전반적인 프레임 변화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인데 가끔 프레임 드랍과 함께 버퍼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부 온도는 롤과 비슷한 수준으로 CPU는 74도 내외, GPU는 72도 내외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90으로 설정하고 최근 새로 등장한 한국 맵 테이고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할 만한 노트북은 아니지만 성능 체크를 위해 해봤어요. 프레임은 20에서 40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평균 프레임이 29에서 31fps, 하위 1%가 12에서 15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내부 온도는 CPU와 GPU 모두 75도 내외를 기록해서 내부 발열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면 롤은 충분하고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기에는 조금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이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라 업무용의 장점을 가지는 비즈니스 노트북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게임 성능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린 것은 다른 노트북을 리뷰할 때도 항상 게임 성능으로 퍼포먼스를 가늠하니까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이 아니더라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면서 1kg이 조금 넘는 노트북을 찾고 있으면서 고사양 게임까지 하겠다고 욕심내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노트북 라인업이 나눠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부 발열 상태는 게임 테스트와 함께 보여드렸고 외부 발열 상태도 체크를 해보면 타임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돌아가는 가운데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온도 변화를 보면 키보드 중간 부분이 최고 44도 때까지 올라가고 그 아래가 43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성능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위 온도가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힌지가 있는 쪽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이 위치가 쿨링팬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는 곳이거든요. 사용자의 손이 닿는 곳은 아닙니다. 최고 성능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소음도 측정을 해봤는데 아담한 팬이 하나 돌아가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평소에 사용할 때는 이 정도 소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에는 FHD 해상도의 1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화면 밝기를 체크해보면 100%에서 473.9 니트, 75%에서 197.9 니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 밝히면 안티글레어 특성까지 더해서 특별히 햇빛을 바로 받지 않는 이상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밝기 충분하고 빛반사 없어서 편안합니다. 이어서 색 재현용도 측정을 해보면 sRGB 99%를 만족하고 P3 76%, NTSC 70%를 만족합니다.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의 키보드는 화이트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14형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키 구성인데 타이핑을 해보면 깊이는 보통인데 탄력이 있어서 타건감이 준수합니다. 경량 노트북 제품들 중에는 상급의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터치패드 위쪽 좌우 클릭 버튼이 따로 있고 키보드 가운데 검은색 트랙 포인트가 있어서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성이 좋은 편입니다. 휴대를 많이 하는 제품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액세서리를 줄일 수 있게 고민한 거죠. 키보드 주변을 살펴보면 지문 인식 센서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고 스피커가 양옆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스피커가 노트북 하단에 있는 것보다 위로 올라온 제품을 좋아해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노트북에서 스피커의 소리가 하단에서 올라오는 것과 위에서 바로 들리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온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노트북은 HD 웹캠 양옆으로 2개, 노트북 커버 쪽에 1개, 총 3개의 멀티 어레이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모드로 특정 사용자의 음성을 강조하거나 회의 모드로 회의 참석자들의 음성을 강조하는 마이크 잡음 제거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만큼이나 카메라에도 신경을 썼는데 HD 웹캠의 영상 품질은 보통의 수준인데 사용하지 않을 때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 카메라가 함께 있어서 주변 조명 상태와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얼굴 인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은 비즈니스 노트북인 만큼 보안도 체크를 해보면 정보 보호를 위한 HP 슈어 스타트와 HP 슈어 센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HP 클라이언트 시큐리티 매니저를 켜보면 OS 복구를 위한 HP 슈어 리커버와 모니터링과 경보 전달을 위한 HP 슈어 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P 슈어 스타트는 보통의 보안 프로그램과 다르게 하드웨어 단에서 작동하는 보안 기능으로 BIOS에서부터 머레어 침입 감지 및 자가 치유가 가능하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도 위협 감지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웹브라우저 사용 시 악성 코드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HP 슈어 클릭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불안하다면 별도의 HP 슈어 클릭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최고 수준의 노트북 보안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HP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킥드랍이라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사이에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스마트폰에 HB퀵 드라이브만 설치하면 QR코드 인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iOS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HB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배터리에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노트북이 탑재되는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 사이클을 최소 300회에서 많아 600회 정도를 수명을 보장하는데 이 녀석은 HB 롱라이프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1000회 정도의 충전 및 방전 사이클에서 수명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화면 밝기 100%로 유튜브 4K 영상을 무한 재생하니까 6시간 34분이 나왔고 배터리를 0%까지 완전히 소모하고 충전 후 33분이 지나서 체크를 해보니까 52%가 되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과 충전속도 모두 양호합니다. HP 엘리트북 840 에어로 G8은 좋은 휴대성과 훌륭한 보안성을 갖춘 비즈니스 노트북인데 학생들이 학업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휴대성은 좋은데 다른 요소들이 부족한 노트북도 많은데 이 노트북은 디스플레이, 내구성, 확장포트, 발열관리, 소음, 키보드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LTE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가격적으로도 경량 노트북을 검색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펙 대비해서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는 분명히 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두 번 보세요.